지난주 박유천 씨의 결혼식이 미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 씨의 기자회견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 A 씨가 예정대로 21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A 씨 측은 사건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해요. 앞서 A 씨 측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A 씨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서 사진 촬영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시작돼 해가 바뀌도록 계속되고 있는 박유천 씨 논란. 과연 A 씨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두 번째로 고소했던 A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간 무분별한 악플에 시달려온 A 씨는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A 씨의 심경 고백 역시 설치된 병풍 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A 씨는 박유천에게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한 후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전했는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연찬을 피우고 자살해서 내 핸드폰을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내 말을 믿어주긴 할 건지 이후에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막해서 차마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무고로 의심받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쉽게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성폭행이라고 고소를 하고 한 명은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예언했던 그날의 그 비참한 광경이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검사님은 그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아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옳은가요? A씨는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적어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강간당해도 되고 신고하면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A씨 측은 현재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에 대해 재정 신청을 한 상태죠. 다시 시작된 박유천과 A씨의 법적 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